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옆에 자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큰 빛입니다, 빛.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빛을 비침받자. 큰 빛입니다. 큰 빛이에요. 다시 한번 큰 빛을 비침받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원수 마귀에게 3대 시험에 이깁니다. 3대 시험에 이겼어요. 3대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만은 원수 마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예수는 3대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3대 시험을 우리도 3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3대 시험인데 원수 마귀는 그러면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바로 육의 시험이에요. 육의. 원수 마귀의 사탄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인데 이 사단의 시험은 크게 첫 번째가 육의 시험이에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기본적 본능.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는 사단이가 높은 성전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입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냐? 명예예요. 명예. 명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제 사탄이를 시험을 하고 예수에게 물리침을 받고 이제 떠났는데 그래서 이 3대 시험을 이기면 뭐하느냐? 천사의 수종이라고 그랬죠. 천사의 수종. 천사의 수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입니다. 여러분요, 이 천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그러면 이 천사는 뭐와 관계가 깊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성령. 이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사 천사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자 우선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선 자 자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절. 자, 2절부터,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일단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각 사람의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뭐가요? 뭐가?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였어요. 분명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이 성령이 강타하는 그 현장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역사. 오늘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불꽃처럼 자, 다시 히브리서를 가봐요. 자. 자, 히브리서 보면, 1장에 보면, 자, 자, 7절 다시. 자, 천사들에 관하여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의 사역, 이 그 천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냐면, 뭐요?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꽃처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지금 역사를 하는데, 바람처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성령이 역사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는 이 천사가 항상 역사를 하는데 가끔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육신은 육신의 눈인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도 역사를 하는데 뭐처럼 한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요? 천사가 항상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집회 강력하게 하는 데는 정광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는 천사가요. 천사가 역사를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시는 일이.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 눈에가 안 보이니까 쉿 하고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들이 강하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불꽃처럼. 근데 오순절날 그것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느 곳에 역사를 하느냐?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천사들이 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그의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예, 보세요. 14절 시작.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천사를요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그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지금도 이 우리 구원받은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성령 집회를 강하게 하고 은사 집회를 강해서 강하게 하는데 막 치유 역사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치유 역사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 흔적이 생겨요. 그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강하게 만져서 그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풀 수 없는 아주 신묘막측한 세계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도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데 뭐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데는 누가? 천사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할렐루야. 깨달아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천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늘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천사가 우리 속에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막 이 죄가 시큼하게 타고 그래서 그 암병이 떨어진 사람들 보면요 강력한 그 신유집회 가서 그 암덩어리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암덩어리가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딱 고침을 받으면 그 고침 받는데 새까맣게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천사들이요 불꽃으로 지져버려서 그래. 아멘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 아멘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도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인데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면, 아이씨. 이 천국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이 천국은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뭐냐?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그러나 천당은 무슨 나라예요? 천당은 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나라는 뭐예요? 영토가 있는 나라예요. 아멘. 영토가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두 진주문 참 막 백억과 홍옥과 막 오만 보석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형체가 있어.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뭐예요? 보석이잖아, 보석. 그런데 우리 뭐 녹보석도 못 봤잖아요. 홍보석도 못 봤잖아요. 보석도 우리는 다 못 봤어. 기껏 봐봐요. 은하고 골드밖에 더 봤어요. 누런 거 금밖에 못 봤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임하는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통치하는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아직도 세상 임금이 존재를 해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요 이 세상 임금이 살아 있어요. 언제 이놈이 작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돼요. 작살나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누구요?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들어와서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응?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어디 임하느냐? 우리 심년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인 나라예요. 이거는 영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다음에 통치하는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 아멘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나라는 전투하는 나라예요. 전투하는 나라. 전투하는 나라. 전투하는 나라가 뭐예요? 싸우는 나라란 말이에요. 싸우는 나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전투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뭐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아멘. 승리하는 교회는 어디요? 저 아버지가 계시는 곳. 거기는 승리하는 곳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바로 그 나라는 승리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거는 전투하는 나라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켓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가요? 원수마귀가. 아멘.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뭐요? 앞으로 이제는 가야 될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갔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왜요?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이란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다른 데서 오면 안 돼요. 어디서요? 떡집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자라는 건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요, 예수 다 믿었을 거예요. 다 믿었어요. 날마다요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가 하얗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해서 백마를 타고 딱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다 따랐겠지. 그런데요 나사렛에서 자랐어. 나사렛에 자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갔었어요. 가버나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게 이게 그 3대 주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주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왜 갔느냐?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그에 맞춰서 갔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게 갈릴리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다 갈릴리. 갈릴리에 가서 사역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뭐예요? 빛이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 이거를 AD라 그래. AD.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영어로 다 알죠.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뭐냐? 이건 아노도미니예요. 아노도미니. 예수가 오신 후. 그래서 인류 역사도 다 이렇게 딱 나눠져요. 예수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쪽에 가시는데 바로 예수가 거기에 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 보세요. 이것이 인류 역사도 그렇지만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생 한 개인에게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요. 그러니까 여기 스불론 땅도 막 납달리도 마찬가지요.
모든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흑암에. 이 흑암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삶은 다 흑암이에요. 아멘. 예수가 없는 삶은 흑암이에요. 흑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선민이 사는 나라요. 그런데 예수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요.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요. 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흑암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흑암과 사망이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가 갔더니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빛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가 없는 삶은 무조건 흑암과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멀고 높고요. 지난번에 부산 백스코 집회하는데 해필이면 그때가 완전히 피크 때잖아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 이 주간이니까 얼마나 이 피서객들이 많이 왔는지 뭐 그러나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는 강원도라든지 뭐 저쪽에 뭐 태안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해수욕장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랬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요 가니까 숙소가 하나도 없어요. 꽉 찼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삶을 우리가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의 이 육신의 이 현상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쪼그라진 삶을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더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유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된 빛 속에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흑암 속에. 그 흑암 속에 나이트 클럽에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이거는 참빛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막 하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인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비치는 조명이란 말이에요. 조명. 그 조명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냐.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삶은요. 빛의 삶은요. 이게 흑암이요. 흑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납달리 스불론에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 안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누가 가니까? 예수가 가니까 빛이 비쳤더라는 거예요. 아멘. 빛이 비쳤더라는 거예요. 빛이. 참.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이 땅에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다가 예수가 그곳에 오니까 큰 빛을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이 비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평택 집회 봤잖아요. 727 집회. 참나. 아니 정상적인 걸 가져와서 왜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목조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반대해서 조목조목 할까? 이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뭐냐? 무슨 개딸 같은 년들이 들어와. 개딸 아니 나는요 개딸들이라 그래서 진짜 여자들 젊은 여자들인 줄 알았더니 할망구들이 와 있어요. 할망구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끈을 연다고 전날 우리가 갔더니요
작전 미군 부대 휀스를요 휀스에다가 쭉 돌아가면서 분홍천을 치고 있더라고. 무슨 연분홍 치마 입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미친. 그래가지고 그날 하는 것 좀 보세요. 그날 현장에 여러분 다 보셨잖아. 그 하는 거 봐요. 누가 와요? 무당색 무당년이 하는잖아요. 무당년이 무당년이 포닥거려요. 그래서 내가요 고영이라고 한참 보다가 갖고 딱 붙더니 아주 무당이네요. 그래서 고 대표 이거 말이야 저 군가 부를 필요 없어요. 왜 군가를 불러치는 거? 그래서 내가 고영일이 보고 빨리 가서 보혈 찬송 부르라 그래. 보혈 찬송 참참참 부르라 그래. 참참참. 그래가지고요 손상대 불러가지고 참참참 부르래요. 목사님 남 목사님 지금 참참참 부르라니까 빨리 참참참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군가하다가 참참참으로 불렀어요. 참참참 한 잔 부르니까요 무당이 못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 어디라고 감히. 예? 예수 이름 앞, 예수 이름 앞에요. 아이고, 어느 누구라고 말이야. 거짓 분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당 푸닥거리라고 얹어서 살풀이 하는 거야, 살풀이. 에이, 거짓말 참. 그런 참.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요. 자, 그러니까, 이 납달리 스불론이 흑암에 덮여 있다가 예수가 누구요? 참빛이잖아요. 참빛. 참빛이 오니까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잘 산 거야. 아멘이요. 전 세계를 보라고. 전 세계를 보면요 이 바울이 간 복음 있잖아요. 바울이 간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잘 살았어요. 다 잘했어요. 일단 영국 보세요. 영국. 영국이 무슨 나라예요?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어? 사람 잡아서요. 대가리 껍질 벗긴 사람들이요. 포를 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이킹이야. 해적이란 말이에요. 해적. 그런데 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신사의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써요? 막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요, 그 아예 그 나라는요, 국기 자체가 십자가예요. 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보세요. 아예 국기 자체가 십자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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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빛이 들어가는 나라는 빛이 비쳤어요. 아멘.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사람들이요 빛을 받잖아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또요 예수를 받지 않는 인도라든지 보세요. 소가 지나가면요 차가 비켜줘요. 손님이 이거 앉아있잖아요. 차도 못 지나가요. 돌아서 가야 돼. 아이고 참말로요 아직도 흑암이 덮여있는 거야. 응? 이 흑암이 흑암. 그러니까 혼돈 거고 흑암이라 그러냐. 이거는요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예수가 없는 삶은요 빛이 없는 삶은 다 흑암이요 사망의 그늘이요. 필요 없어요. 종교 유대교 필요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성경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게 빛이 비쳤도다.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도 비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이 비치면 역사가 일어나. 가정에도 비춰져야 돼. 우리 심령에도 비춰져야 돼. 아멘이요. 이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흑암도요. 가지가 흑암도 다양해. 흑암도 다양한데 이 흑암을 보면 자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입니다. 흑암. 이게 분명히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죠. 예수가 없는 것은 예수가 없는 땅은 예수가 없는 나라는
예수가 없는 단체는 예수가 없는 심령은 다 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거짓하는 거예요. 에이고 정말 한다는 짓이요. 악함이 악함. 자 그렇습니다. 그 흑암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흑암에도 종류가 많은데 첫째 물질의 흑암이 있어요. 물질의 흑암. 우리는 물질의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물질의 흑암이에요. 물질의 흑암. 이것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 물질을 물질의 흑암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종이 누구냐면 조용기요. 조용기. 우리는요 절대 조용기 목사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라고 감이요.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 1950년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야. 어디를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면 70년대 80년대 태어난 놈들이 조용기를 왔다 욕을해요.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에요 이 물질의 흥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바로 조용기란 말이에요. 조용기. 그 다음에 박정희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요 공동으로요 코드를 딱 맞겠어. 에? 영의 세계와 이 정치 세계에 두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두 분이 그래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왜 이 땅에 가난이 왔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요 토요일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우리 딸내미가 더위 먹어갖고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4시 새벽 4시에 막 놀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쪽에 우리 성모병원에 평택에도 성모병원이 있거든. 그다음 이제 그 응급실에 넣어놓고 제 신랑하고 또 보니까 보호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우리 집사람 밖에 이제 있고 나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차에 들어갔고 나는 가끔가다요 뭐 영이 컬컬하면요 조영기 목사님 그 방언기도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 방언기도를 해놨어요.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세 시간짜리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도 나는 목사예요. 아무리 내가 별 볼 일 없어도요. 딱 내 차에다 시동 걸어놓고 그다 조영기 목사님 내 그 유튜브에다 딱 큰 소리 딱 틀어놓고 같이 방언기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아 능력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능력을 입으려고 조영기 목사님 그 방언기도 한 걸 귀에다 꼭 꽂았어요. 귀에다가 핸드폰에다 딱 꽂아놓고 여러분도요. 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요 천국을 가셨다고 그분이 육신적으로 없다고 그분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기도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물론 그걸 한 시간 동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저 해서 한 시간짜리 만들고 두 시간짜리 만드는데 그걸 틀어놓고요 한 시간 동안 방언기도 한 거 차에서. 방언 기도 셉니다.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영적으로 깊으냐. 그 옛날에 그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 김상우 목사 알죠? 김상우 목사. 할아버지 하얀 머리 있잖아. 하얀 머리 똥똥해갖고 하얀 머리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 평생 친구 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세요. 이야, 조영기 목사의 도대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 하루는 한 번은요 같이 이 호텔에서 부흥기 배하다가 하도 호텔에서 같은 방에 이렇게 쓰게 됐는데 세상에 조영기 목사님 자면서도 방언하더래. 방언 기도를 자면서도 해. 자면서도 처음에 나도요 성령이 강렬하게 임할 때는 내가요 무의식 가운데는 못 느끼지만 약간 의식이 돌아올 때 꿈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도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 방언 기도를 한참 성령이 덮을 때는 내가요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 정도는 깊이 가야 돼. 조용기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물질의 흑암 속에 같이 있었어요. 일제 식민지 36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찬탈해가지고 식민지 살 때 36년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땅에요 또 공산주의들에서요 완전 쑥대밭 됐잖아요. 폐허가 된 나라에 폐허가 된 나라.
여기에 한경직 조영직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켰단 말이야. 응?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하고요. 응? 한쪽에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밤새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일평생 했어요. 가난을 저주, 가난은 저주입니다. 예. 가난은 물리쳐야 될 저주라고 외쳤어요. 누가요? 조용기가. 참.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가난의 흑암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 당시요, 우리 선조들은 죽고 찢기고 빼앗기고 병들어 신음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 나라 당시의 일입니다. 명나라 군사 한 명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종목거리를 지나다가 먹은 것을 토한 적이 있어요. 으악! 하고. 누가요? 명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온 명나라 있잖아요. 그놈들은 막 잘 먹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명나라 군사 한 놈이 술에 쳐가지고, 응? 에, 먹은 것을 토했는데, 그런데 그 토한 오물 속에는요, 조금 전에 먹었던 뭐가 있어요? 밥알하고 음식물, 고기, 이런 것이 그 속에 토해진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그걸 서로 가서 핥아먹겠다고요. 왜? 그놈이 토해놓은 거에는 고기하고 밥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우리나라의 현실. 여러분, 부대찌개 여러분 아나요? 의정부 송탄, 송탄이 부대찌개 제일 유명해. 나는 부대찌개를 안 먹어. 난 그런 사연 들어가지고. 꿀꿀이 죽으라 아시나요? 나는 들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송태는 부대찌개예요. 다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나온 그 옛날, 지금이야 좋은 소세지를 하지만 옛날에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이게 막 그 저 휴지통에 이렇게 보면 소세지들이 막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씻어가지고 한번 재탕 끓인 게 부대찌개예요.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도요, 감사하며 살았는데, 뭐? 뭐?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헬이 지옥. 헬이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 같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 정신 썩은 놈의 젊은 새끼들이 말이야. 어? 이제 와서 조용기를 욕하고 박정희를 욕해? 이승만을 욕해? 우리는요,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요, 이건요, 대한민국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아바이 수령 밑에서요, 배급받고 살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요, 물질의 억압에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이야. 이게 한 예란 말이야. 여러분, 바로 이 꿀꿀이 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찌개가요,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게 못 살 때.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잃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박정희, 부국 강병의 이 정신으로 말이에요. 부국. 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 부국 강병이에요. 그게 부국 강병. 응? 부국 강병. 부국 강병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그래서 자족, 독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박정희의 꿈이었어요.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하잖아요. 그 폐병 환자로 정말로 눈은 쑥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와가지고 그냥 매일 푹 치면서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요. 맨날 바라켜라 같은 성령이 이렇게 하면서 은사 집회하고 또 시간 나면 또 성경 찍기고 어? 이 전도를 하다가 한 집에 하루는 한 집에 갔는데요. 다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다 사는 집안이요. 그래서요 그 집안이 누구냐? 남편이요. 돈이라고 하면 벌어지도 않고요.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가정에서 가서 위로한다고 자매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자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자기 보니까 지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거든. 왜냐? 그 교회도 천막에다가 가만히 있더니 깔아놨는데 지지구석이나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그래서요 그랬대요. 전사님 나는 괜찮으니까 전사님이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래. 그때요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거는. 그래서 일생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은사가 무슨 은사인가? 이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가난을. 그 가난은 저주라 그랬어요. 가난은요 원수막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가난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조용기 한쪽에서 이 박정희가요 쌍두마차로 막 징을 두드린 게 북을 두드린 거예요. 이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물질의 어감이에요. 물질의 어감. 바로 누가 오면 되느냐? 예수가 오면 물질의 이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저도 옛날에 비참했습니다. 청년 때요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갔는데 아니요 세상에 때가 안 베껴진 채로 그대로 갔는데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요 꼭 이 영화처럼 생겨서 영화배우. 그런데 내 손 잡고 그래서 남선생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나는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마태복음이 뭐 개뿔 뭔지 창세기가 뭔지를 성경 자체를 몰라.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지만은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성경을 딱딱 읽나요? 모르잖아요. 그게 있는 건 알지만은.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하는 게 나한테는 복음이 됐어요. 아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가 보다. 나는요 그 복을 그때는 뭐냐 잘 사는 게 복이었어요. 논 몇 마지기 사는 게 복이었어. 하나님 나 논 몇 마지기만 사줘요. 그렇게 단순하게 내 믿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요. 아멘이요. 아 예수 오면 큰 빛이 오면요. 큰 비침이 비치면 사망의 그늘도 흑암도 다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 흑암이 뭐냐면 물질의 흑암이에요. 물질의. 이 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가 지금. 영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라고. 저 퓨리턴들이 세운 나라를 보라고. 틀림없이요. 이 큰 빛이 비치는 데는요. 이게 물질의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박정희 대단한 사람이다. 박정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시간이 없어 내 자세히 다 못하지만 이게 심령의 흑암이에요. 심령의 흑암. 마음의 흑암이란 말이에요.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절대 빈곤 시대에 살면서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참 비참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누나들요 아침에 일어나 먹구덩이 잡고 싸우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껌 씹었다고. 옛날에요 그 벽지도 시커먼 데다요 껌 쫙쫙 씹고 에? 여기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붙여놔. 그러면요 에? 우리 둘째 누나는 약간 좀 우리 착하거든. 에? 약간 맹순이야. 착해. 그래갖고 껌 딱 뱉어놓으면요 우리 막내가 보통이 아니거든. 막내 누나가.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언니가 붙여놓은 껌 쫙쫙 씹어버려. 그러면요 껌 씹었다고 그런 가지고 싸우는 거 먹거든요 자꾸. 이렇게 비참했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잘 삽니까? 누가 껌 씹던 걸 또 씹어요. 요즘엔 자일로 틀고 아니면 안 씹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도 왜 젊은 애들이요 묻지마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이거 대국본 조직을 하면서도 주일날요 또 지난주에는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좀 쉬고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정광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야 그 경기도 그래서 아 예 그거 어느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저 나이다도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요. 아이고 나는 좀 그래서 야 요즘에 일 잘하니까 내가 너 교회 하나 지어줄게. 좀만 기다려봐. 나는 이런 축복의 위로를 줄 줄은 아이고 그냥 얼마나 혼만 났는지 몰라요. 똑바로 안 한다고. 예, 똑바로 안 한다고 말이야.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빨리 고치겠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 관리하는 총괄 팀장들이 잘못이니까 오는 거.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고도 또 부산에 이제 다 하는데 참요 사람이라는 게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하이 보면요 총괄 팀장, 시도당 위원장, 그 밑에 18명의 실행 위원장들 다 거느리고 있는데 그걸요 하나를요 그 양보를 못 하는 거야.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왜 이 사회가 공산주의가 이게 태동을 하는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10개를 가졌으면 한 3개만 내놓으면 이게 괜찮은데 10개를 다 가졌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막 다른 데 불평불만하고 전화 받느라고 아이고 나는 부산에 가서요. 머리꼴 터지는 줄 알았어. 머리꼴 터지는 줄 알았어. 응? 사람들을 만나서 아, 잘 지냈는가 자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낫잖아. 막 오만 고소고발은 한 시간 들으면 눈이 뺑글뺑글 돌아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여 언제 끝납니까 이 말.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나와. 그렇고 인간의 인간사의 문제가 일어난 문제를 그렇게 내가 무슨 뭐 대법관도 아니고 무슨 판사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도 설득해야 되고 저쪽도 설득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도 보면 그래서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요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자살을 하고 그런 난리를 치냔 말이야. 왜 난리를 치냐. 이거는요 마음의 흑암이에요. 마음의 흑암. 마음의 흑암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잘 들어봐요. 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밝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흑암이라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데 미국 과거의 회보를 보면 최근 사람의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 하도 어려워서 나도 적어놔야 돼.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게 분비되는 것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세로토닌이 낫대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는 높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요? 미국의 과학지. 미국 과학지에서 이 여성 남성과 이 여성 차이가 두 배 정도로 낮대요. 여성.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알란 말이에요. 나도 그걸 잘 몰랐는데 잘 들어봐요. 그래서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이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의 분비 기능이 남성보다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고 주지를 말아야 돼. 근데요 참 나도 스트레스 많이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 못됐어요. 못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성격이 내가 못됐는지요. 하도 못되게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안면마비를 치더라고. 하나님이 싸대기 맞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이 안면마비 와버렸어요. 이 성격을 주체를 못해갖고 도저히 그러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어쨌든요, 이 세로톤이라는 것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여성보다는 남성,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야. 여성들이 그래서 자살률이 더 많고 정신병을 해보면 남성 사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세로토닌이 더 약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아이들은 여성 애들이요. 위험해요. 그런 애들은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이게 마음의 허감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허감. 그래서 여성들이요. 더 훨씬 더 이게 더 많이 사로잡혀요. 많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의 허감이 딱 덮여버리면 이게 우울증 정신병으로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살해.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큰 빛 대신 예수가 임해야 돼요. 예수에는 답이 없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보세요. 납달리 스불로는요 흑암이 있었다니까. 흑암의 그늘 안에 앉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빛 대신 예수가 오니까. 할렐루야. 예수 와야 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누가 미국 과학지에 나온 이 세로토닌까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주냐고. 그래서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격려. 나도 그런데 격려 잘 못해요. 우리는 성격이 딱 가다가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 꽉꽉 거잖아요. 시끄러! 어디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통 남성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다 알잖아요. 남성들은 약간 이성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 왜? 늘 이상으로만 살거든. 맨날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 이 남자 새끼들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잘 안 걸려. 근데 여성들은 현실적이요. 일단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모든 경제적인,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게 다 심은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위로가 필요한데, 결국이요. 남편 새끼들한테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누구한테? 나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한테 받아. 아멘요. 사람요, 아이고, 그건요, 수시로 변덕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심령의 허감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빛 대신 예수요. 큰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심령에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 영의 허감이에요, 영의 허감. 영의 허감이에요, 영의 허감. 영의 허감. 영의 허감이 덮인 사람은요, 이거는요, 무서운 거, 이거는. 이거는 사단이 갖고 놀아, 사단이.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영의 허감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옥이요. 이놈한테 사로잡혀서 영원히 살면요, 끝나버려요. 지옥이요, 지옥.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이 그걸 제시해야 되거든. 예수 밖에는 소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의 허감은 뭐냐? 결국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요. 그 속에 예수 들어와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아멘요. 예수가 와야 천당이요. 예수가 와야 생명이요. 예수 없는 생명은요, 사망의 그늘이요, 사망의 그늘. 늘 사망의 그늘이 그를 갖고 있어요. 아멘이요. 영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빛을 비침을 받자. 아멘. 하여튼요, 모든 것을 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하여튼 할 것 없이요, 모든 대한민국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요, 예수가 비쳐야 돼. 예수의 빛이 와야 돼. 아멘. 예수가 없으면요, 결국 하는 짓이요, 푸닥거리밖에 안 해, 무당. 결국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와야 돼, 예수. 예수의 빛이 비치면, 뭐냐? 사망이 생명으로, 흑암이 빛으로.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이 가운데 뭐가 와야 되냐? 바로 큰 빛 대신 예수. 예수가 와서 그 빛을 비치면 그곳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싹 물러가 버려요.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 천만의 말씀. 백날 천날요. 대통령 바꿔도 안 되고 국회의원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요, 예수 없는 개혁 없어요. 예수 없는 빛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이 빛이 비치면, 이 빛이 들어가면, 이 빛이 가면, 이 빛이 임하면 거기는 광명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납달리 스불론의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가 임할 때 큰 광명의 빛인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하는 모든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빛 대신 예수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광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저도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발걸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위에도 폭염 가운데서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맡겨준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위대한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